여기는 수원에 1월 지구라는데, 1월 수목원, 1월 저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희 동네에서 이쪽에 잘 안 오거든요. 버스가 이쪽에 오는 게 잘 없어가지고. 오늘 마침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온 김에 밥 좀 먹고 들어가려고요. 원래는 제가 촬영을 한 3시 이때쯤 가는데 보통은 지금 12시인데 오랜만에 딱 점심시간에 촬영을 가는 게 나아요. 저 앞에가 1월 수목원. 이쪽으로 꺾으면은, 아니 순두부가 아니라 손두부네. 이거 안에 3대째 손두부. 어 뭐야?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웨이팅 해야 되네? 지금 평일인데 웨이팅이 있네요.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야외에서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좀 오래된 가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식당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회전율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두부 먼저 하세요. 얼큰 순두부찌개 하나랑 네. 두부김치? 생두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것만 주세요. 한 분이세요? 네. 아, 한 분 얼큰 하나죠? 네네. 네. 얼큰 두 개죠? 네. 예산은 그게 한. 이렇게 손님 많은 시간에 오는 게 오랜만이라서. 웬만하네. 소주를 못 시켰어요. 막걸리, 두부김치까지 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려고 했는데 두부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찌개는 이제 하얀 거랑 얼큰이랑 고를 수 있고 들깨도 있고 지리? 지리 순대는 뭐지? 전골 맛있겠다. 두부찌개. 매일 오전, 오후 직접 생수 두부를 만듭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밖에도 자리가 있는데 아직 더워가지고 늦더위 폭염이. 아, 감사합니다. 네. 순두부찌개 딱 하나 시켰거든요. 밑반찬 엄청 달라. 콩물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 엄청 걸쭉해요. 아주 끈적끈적해요. 어우 고소해. 김치도 맛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주 하나만 주세요. 순두부가 아니고 손두부잖아요. 근데 엄청 식감이 순두부 식감. 와. 이거 해장인데? 아주 자극적인 맛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사실 소주가 별로 안 땡겼거든요. 이번 주 내내 먹고 어제 숙취가 심했는데 어제 또 아빠가 갑자기 뭐 갈비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대작하고 그래서 사실 술이 안 땡겼는데 짠.
머리카락하고 조금 더 자극적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뭐야 술이 왜 이렇게 잘 들어가? 당분간 술 먹기 싫다고 생각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두부 전골도 너무 궁금해요. 안에 버섯도 좀 들어있어요. 저처럼 혼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혼술은 나밖에 없다는 거. 그냥 술 먹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네. 막걸리 드시는 분들 제법 있을 줄 알았는데 딱 식사만 하시네. 아 어르신들 모시고면 진짜 좋아요. 우리 아빠도 엄청 좋아요. 얼큰도 별로 맵지 않아요. 웬만하면 얼큰으로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윗반찬도 다 맛있어. 이거 뭐 양배추찜 하나 먹어볼까? 그러면 밥을 엄청 조금 넣어야 돼. 쌈장. 짠. 어우, 고기 같은 게 좀 씹히네. 김치도 맛있어. 볶음 김치인가? 볶은 거다. 8분 정도 되셨을 것 같은 어르신들도 떡볶이 하나 다 드시고 오시네. 아 오늘은 한 병은 다 못 먹을 것 같고 진짜 딱 반주로 먹는 만큼만 먹을게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순두부찌개 먹으니까 몸도 금방 뜨끈해지고 든든하고 속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오면은 워낙에 이제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빨리 먹게 되다 보니까 후딱 먹었네. 요거는 소주가 좀 요만큼 남았는데 포장해서 집에 가져갈게요. 포장이라고 하기 거시기하네. 아니 계산이요.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내부는 못 찍었는데 이렇게 야외 테이블 있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좀 넓어요. 비 오네요. 저 우산도 없고 택시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안 오면 요 앞에 수목원 한 바퀴 돌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비가 점점 많이 내리는.
이렇게 옆으로 좀 돌렸어라. 지금 저번 주 화수 목 금 토 일 월 6일 연장 숨고 추석 하루 전날이라서 파주에 외할머니 뵈러 가고 있습니다. 쌍꺼풀 쪽이 없었어. 얼굴, 어우, 얼굴이 난리다, 난리. 물 갔다가 별로 안 이상한 척 없어. 할머니, 누나, 여기 봐봐. 누나 사진 찍었는데. 난 그래서 안 해. 왜, 이쁜데. 하지 마. 오, 잠자리까지 왔어. 하지 마. 와, 야, 너무 이쁘다. 잠자리에 나비에 나오고. 저것도 저렇게 흘려 그런데 저것도 겉자에서 버튼 거. Flower on your own, waiting.